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자, 2020년 경자년에 돼지띠 을해생 26살 되시는 분들이시죠? 2019년도에 많이 힘드셨죠? 취업도 잘안 되시고 젊은 나이인데도 이 신경성이나 이 정신적으로 좀 예민하셔서 이 건강도 안 좋으셨던 분들 보다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는 운이십니다. 취업을 하실 적에 취업을 너무 고르지 마시고요. 한번 옮기시더라도 마음에 좀안 드는 직장이더라도 일단은 취업하셨다가 2020년도 하반기나 2021년도 상반기에는 이동, 변동수가 있으니 그때 한번 직업에, 직장에 이동, 하실 수 있는 운이 있으시니까 이때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생 38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 지금까지 한 번에 풀어진 일이 한 번도 없을 만큼 고비가 많으셨던 때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 번에 풀어지는 운도 아니었는데다가 2019년도에는 더 많이 힘들으셨죠. 2020년도 경자년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확 좋아질 수 있는 운이시니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금전운은 상반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더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해생 50살, 50살 되시는 분들 가정팔란 있으셨죠? 또 자손팔란 있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해죠. 몸에 술수수도 있으셨고 건강도 안 좋았던 그러한 2019년도였죠. 이제 2020년도부터는 완전히 이윷놀이로 말하면 도에서 모로 확 풀어지는 그러한 기운이십니다. 가라앉았던 기운. 자, 이제부터는 살리셔서 가정에 평화 오셔야 되고 재물운, 금전운, 자손성불 다 가져다가 복 받으시기를 빕니다. 자, 그다음에 기해생 62살 되시는 분들. 자, 2020년도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묶여있던 문서. 한 번에 풀리기 쉽지 않고 또 쉽게 투자하시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하실 일이 있으셔도 하반기에 하시고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동, 변화, 변동수가 없으니 신중하시고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해생 74세 되시는 분들,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나 또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신 분들, 움직이시는 운이 이제부터 있습니다. 또 이런 뼈로 인한 질환, 건강상 이유로 칼을 대하는 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수도 있었으나 내년 2020년도부터는 기분도 좋아지고 아팠던 병도 나으시고 좋아지시고 활발해지는 기운이 있으니 정해생 74살 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빕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도 돼지띠에 대해서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경자년에는 맘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풀어지시고 대박나시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 올마이티 TV 미속인도 사람이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